웃겨, 아 웃겨, 아 웃겨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, 누구야? 아이돌 같아. 오노원. 맞아. 아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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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대선배네, H.O.T. 네네네. 깜짝 놀랐어요. 엄청 보고 싶었는데. 네. 제 세대잖아요. 어머, 실례가 안 되시면은. 엄마, 그 나이 몇 살이? 아, 50대 후반. 누나, 누나, 누나. 네, 거의. 아, 다 오셨으면 오케이. 잘 부탁드립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회자촌 2기 우리 출연자 가족분들 우리 이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. 어떠세요? 지금 유재현 씨가 이번에 또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. 쉽게 안 바뀌어요. 아, 누가 봐도 일단 부르자 지금 확정이 유재현 씨인데 일단 저 친구는 조금 제쳐두고 그 외에 새로운 가족들 중에 아, 누가 제일 효자일 것 같다? 효자. 아, 저는 네.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효자 쪽은 사실 제이슨 씨랑 윤지성 씨 같은 부류거든요. 늘 잘하는, 늘 다정한 아들. 저는 이제 이재원 씨하고 아버님하고 네. 아버님이 굉장히 지금 편성이 좋으시잖아요. 이재원 씨가 그만 좀 얘기하세요. 아버지 그만 좀 말씀하시라고요. 요런 약간. 아버지가 심지어 본인 칭찬하려고 아들의 담배를 깠어. 아버님이. 아버님이. 본인 살려고 깠어. 그렇지.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건 이재원 씨, 제이슨 씨가 약간 각축전을 벌일 거다. 부르자 쪽에. 이슨 씨도 뭐 나오겠지. 나오겠지. 예, 예, 예. 기대돼. 예. 어쨌건 뭐 예, 우리 예측과 맞을지 계속해서 한번 보시죠. 우리 뭐 해요? 간단히 수식을 할게요. 네. 첫 번째 사진. 네, 아, 사진. 네. 와, 나 핵생얼인데. 이쪽부터 찍을까요? 네. 어, 편하신 대로 하세요. 네. 아, 여기요? 네. 아, 이렇게 사진 찍으면 되는 건가? 그런 것 같은데. 뭐 어떻게 뭐 포즈를 어떻게 저 하는 거 없나? 이렇게. 아, 아들과 사진 찍으려 했던 그거는 정말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. 왜냐면 연예인 생활할 때 그냥 들러리로 찍었지. 그때 그냥 들러리로 찍은 거지. 야, 너 연예인이니까 내가 같이 한번 사진 찍자. 이런 건 그런 건 못해. 그건 아니니까. 머리가 좀 이렇게 헝클어지진 않았니? 아주 좋은데 오늘. 그래? 오늘 이거 했잖아. 아니, 그럼 아까 살짝 한 건데 뭐. 그래. 오늘 바지, 오늘 아니 오늘 오늘 바지에서 머리 나 저. 아니 10년 전인 거야. 어머니 너무 행복해 하신다. 아, 아유, 여기는 시크. 가끔 안 나오고. 아, 그렇지. 아유, 어머니 빨리 박수 해드려야 돼. 괜찮으세요. 두 번째는 눈 맞춤이에요. 눈 맞춤. 눈 맞춤. 가자마자. 눈 맞춤. 아, 부모님들이랑. 제일 어색한 거. 와. 거울 있어, 거울? 아니. 거울이야, 거울 있어, 거울. 얘는 챙겨줘야지, 그래도. 너 거울이랑 해. 아, 이렇게 앉아서요? 맞아, 와. 앉아서. 야, 거의, 근데 눈을 볼 기회가 거의 없으니까. 쉽지 않지. 쉽지 않은가 봐. 눈 마주칠 일이 뭐가 있다고. 아무리 약간 저기 뭐야, 살갑게 대해도 정작 마주보고 눈 마주치라고 하면 네. 이거 되게 어려워요. 어려워요. 저 같은 경우는 엄마랑 얘기할 때도 아빠랑 얘기할 때도 눈 보고 얘기 잘 안 해요. 그냥 옆에서 붙어서 이렇게 얘기하죠. 그렇지. 근데 눈이 그렇게 큰데도 잘 안 봐요? 그러니까. 여자친구 눈은 그렇게 자주 봤을 거 아니에요. 그 연예인 그 친구. 부모님한테 잘하세요, 진짜로. 예전에 그죠 그 친구 있잖아요. 그 누구? 친구 눈을 얼마나 잘 봤을 거 아니에요. 형 언제 봤다고 누구를? 얘기해요? 누구요? 얘기해? 아니요. 네, 알겠습니다. 길면 뭐 있어요? 아니요, 없어요. 네. 왜 이거 갖다가 시합을 하려고 그래? 해야지, 그 뭐 있어야지. 이런 따뜻한 방송에서 갑자기 시합을 하려고 그래. 아니, 요 배틀. 야, 그 요 배틀. 먼저 하시죠. 저요? 예. 저희 먼저. 안녕하십니까. 저요. 막내니까요, 제가 한번. 좋다, 막내니까요. 아 이게 눈싸움 하는 게 아니잖아. 그러니까 따뜻하게 그죠? 보는 거. 예. 어색할 것 같아. 맞아. 어, 나 못할 것 같아. 네, 저런 느낌이야. 나도 그래. 시작. 시작. 잘 봐. 그럼 엄마도 눈 볼 수 있지. 그러니까 아름답게 쳐다봐. 이렇게. 그래도 어색하지는 않네요. 이렇게. 그래도
어색하지는 않네요. 아, 친해 보여. 어, 되게 되게 약간 친구 같은 느낌인가 봐. 한 시간이라도 할 수 있겠다. 근데 어색한 사람들은 진짜 어울 것 같아. 그치. 근데 어머니가 약간 아들을 많이 귀여워하시는 게 보여요. 귀여워, 이뻐 죽겠어. 아니 너무 웃겨가지고 웃겨가지고 못하겠네. 아니 아니 웃겨가지고 아 웃겨. 어 사실은 오감이 교체했죠. 어 우리 애가 이렇게 생겼구나.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. 자주 보고 자주 만나고 얼굴도 자주 만져봤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가까이서 본 거는 처음이에요. 그래서 되게 그냥 콕 박혔어요. 그냥 콕 박혔어요. 그냥 머리에 콕, 가슴에 콕. 저기 이제 예능에서는 보통 이제 허벅지 시름이거든. 아 왜 감성게라 지금 봤다고? 예능인은 허벅지 시름인데. MC다, 얼마나 진짜 좋은 프로그램입니까? 마주보고 그걸 알고 있어요. 김마 감독이 우리 저질려고 하는 거. 야, 나 지금 확 정신 들었네. 가세요, 가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가보겠습니다. 시작. 이쁘게 말아볼까요? 이쁘게 말아볼까요? 왜 왜? 아니 저는 아, 왜 왜? 너 눈물 날 것 같아. 아 진짜요? 갑자기? 너 눈물 날 것 같아. 아 진짜요? 추워가지고. 아 지금 아니, 추워서 애들 나 너무 싫어 눈이. 애들은 눈싸움 하는 게 아니라. 네. 하지 말고. 그냥, 그냥, 그래. 그냥 그래. 편안하게 눈을. 엄마 추워 왜 울어? 아 몰라. 왜왜왜 왜, 왜, 왜? 진짜요? 그 어머니도 감정이 이게 아니 워낙 두 분은 표현 잘해서 이렇게 눈물 안 날 줄 알았는데 또 우리 어머니 그런 자리가 아니야. 어머 어머. 너무 당황스러운데? 우와. 자. 얼마나 지났다고? 잘 오셨습니다, 의자촌. 이런 곳입니다. 의자 하나, 의자 두 개 마주 보고 있어도 저렇게 눈물이 나는 곳이에요. 예. 무슨 감정이죠? 모르겠어. 진짜? 딱 보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는데. 아, 진짜요? 응. 묘한 감정 드는데요? 그래? 응. 깜짝 놀랐어요. 엄마 이렇게 날 사랑했구나. 엄마 이렇게 날 사랑했구나. 사랑 다지. 엄마가 자식 아들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이야 참 이순 씨가 되려 감동받은 느낌이야 지금. 어 감동인데 약간 이거? 엄마? 못 보겠어 이제? 어. 어 진짜? 어, 엄마 고마워. 와 되게 감동이야. 어, 이거 감동인데? 와 이 방송 좋다. 아 근데 은근 이게 마주치면 약간 울컥한 건 있다니까. 아 나 그거 막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 날라 그래요. 나 딱 눈 아들 눈 막 딱 쳐다봤는데 눈물이 왈칵 나는 거야. 그 감정은 엄마들 감정들은 다 비슷할 것 같아요. 나이 먹는 거는 그냥 근데 아들 우리 아들도 뭐 나이를 저렇게 먹었나 언제 저렇게 쟤 먹었지 싶은 거야. 그렇게 아기 같았던. 아, 네. 귀여워. 귀여워 귀여워. 별 생각이 다 나고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확 쏟아지대요. 나 안 그럴 줄 알았거든. 근데 사실 저희 어머님이 또 결혼할 때도 그렇게 우셨거든요. 오열을 하셨어요. 사연이 있나 막 이럴 정도로 막 왜 오열하시냐고 저도 한편으로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. 그럴 수 있어.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배상한 느낌이니까. 아니 왜 이렇게 오열? 저희 엄마는 막 어금니까지 보일 정도로 웃고 계신데. 기쁜 날. 그래서? 아들 장가 가는데 눈물을 펑펑 쏟는 부모님. 아 잘 없. 거기에 없어요. 만약에 이 결혼 반대하면 그림이 되는 정도의 눈물이었거든.
자꾸 우리 어머님은 어릴 때 낳았잖아요. 20살 때 낳으니까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커서 막 그 주름도 보일 테고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. 그런 게 이제 보이니까 눈물도 흘리신 거죠. 아 사실 저도 울컥했거든요. 굳이 그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어요. 그냥. 근데 내 기억 속에 우리 엄마는 30대였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세월이 지났지? 그냥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울컥을 했어요, 사실. 저는 진짜 아버지하고 눈을 마주 친 적이 진짜 없는 것 같은데. 아 네, 벌써 이제 시동 걸잖아요. 어색해. 저는 벌써 아버지하고 한 적이 시동 걸잖아. 나 같아 이게 나인 것 같아. 무진장 어색할 걸. 와 이 큰일 났다. 어떻게 하지? 아빠랑은 거의 눈이 마주칠 일이 없잖아요. 근데 이건 진짜 내가 더 어색한데. 이건 어떻게 해? 어색함을. 가보겠습니다. 자 시작. 아 이거 눈물 날 것 같아. 서로의 이제 눈을 바라보면서. 근데 왜냐면 또 아들과 아빠는 또 더 특별하잖아요. 부자지간은. 세월에 또 이제 그런 또 무게를 한번 또 느껴봅니다. 그냥 보통 아버지가 아니잖아요. 또 어머님 없이 혼자 키운. 아 그래. 혼자 키운 아버님이셔서 감정이 많을 묵직하네, 거예요. 묵직하네, 묵직해. 네. 고생 많이 했고 내가 너를 볼 면 무겹다 너를 볼 면 무겹다 아유 아니지 뭘 그런 게 어딨어요 내가 제대로 너를 잘하게 더 보살폈어야 되는데 에이, 아니야 아니야 그래요 완벽한 효과 없다라고 그 폰트가 나왔지만 사실 완벽한 부모도 없잖아요. 맞아. 아 이게 이런 거구나. 아유 내가 아버지가 조금 부끄러울 정도로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. 아들을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그냥 그 순간적으로 지금까지 그 아들이 이렇게 자란 그게 그냥 금방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 눈을 보면서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불쌍하게 컸잖아요. 아이 불쌍하다니 아버지. 그렇게 더 했죠. 아버지가 지금까지 키워오면서 다른 부모처럼 그렇게 잘해주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. 아버지가 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. 그렇게 더... 자꾸 마음이 약해지려고 그러네. 근데 약해지면 안 되는데. 어머님이 없는 그 부재를 본인이 좀 미안함으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. 아 여기 이제 아, 여기 또 온다. 빅뱅이 어머님. 갈게요. 시작! 자, 마주쳤습니다. 이게 이럴 테니까 안 왜? 이렇게 누워요? 아 왜? 아 왜? 왜 그래? 어떡해! 아, 왜 그래? 아니, 아니, 아니.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. 부모님으로서의 느낀 감정이 다 비슷하실 거예요. 아유, 우리 아들. 아들과 지난 또 세월의 또 무게를 또 느끼시면서, 예. 왜 그래? 어떡해!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. 아니 아니야. 아니 아니야. 아니. 아들과 지난 또 세월의 또 무게를 또 느끼시면서 예.
마. 더 잘해. 이대로면 됐어. 이대로면 됐어. 왜 울고 그래? 그러니까. 아유. 왜 울어? 아, 주책이야. 아, 그러게. 아우 씨. 아, 웃는 거 처음 봐. 아, 오랜만에 보여. 그건 아닌 것 같아. 그게 아니네. 그렇게. 아. 그래, 잘 살아봅시다. 그만하자. 아. 아유, 맞다. 아유. 아유, 못하겠어. 울렁울렁하냐? 아우 씨, 그러니까. 너무 귀한 시간이다. 눈 맞춤 시간이 진짜. 보라고 해서 시선을 마주쳤는데 오늘도 우리 엄마는 귀엽고 이쁘구나. 우리 엄마가 조금 주름이 좀 생겼네 라는 정도를 느끼고 있을 찰나에 감정이 올라오셔서 제가 놀랐어요. 갑자기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떤 감정이다라고 정답은 못 내리겠는데 엄마 눈이 다 말해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잘 커져서 고맙다? 딱 마주 보는 순간 그 작은 내가 이렇게 작은 아이가 이렇게 큰 사람 돼서 이렇게 앉아있는 게 막 이렇게 순간 아주 짧은 순간에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왔는데 그냥 그랬어요. 그리고 고맙고 눈을 잘 못 마주쳤어요. 나중에는 이제 한번 손도 잡고서 마주보고 얘기도 한번 해봐야겠구나. 가족하고 손잡고 얘기한 적 없잖아요. 쉽지 않잖아요. 네, 남편하고도 안 했을걸요.